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장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저희 머릿속에 늘 맴돌았던 명제는 이 혁신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드디어 지난 7월 27일 날, 진원이 잘안 들리나요? 지난 7월 27일 날 국방개혁 2.0 보고대회를 계기로 일단 혁신 방안이 일단락됐고, 이제 남은 일은 우리가 실천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의 브리핑은 지난 1년 동안 제가 제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하며 혁신의 길을 찾아가던 논리 구조에 따라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잘안 떨어졌나요? 먼저 그 방위사업의 혁신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이어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군사력 건설의 중심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데 혁신의 목표를 두고 방위사업 혁신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혁신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속도보다는 방향을, 그리고 빠름보다는 발음을 향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혁신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 8월에 청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맞닥뜨린 현실은 사면 초과였습니다. 어디를 봐도 길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은 방위사업은 그야말로 비리의 원천이라는 그런 인식하에 불신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우리 소요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력화 시기는 왜 자꾸 늦어지는지, 그리고 성능에는 왜 미달되는지,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은 계속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산 업계는 내수 시장의 포화 상태 등에 따른, 그래요. 계속 이 침체일로 가고 있었고요. 우리 방위 사업을 하는 종사자들은 그야말로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열정이 식어서 아주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임무만 수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미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는 혁신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취임 2주 만에 자체 방위사업 혁신 TF를 구성하고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알려면 기본으로 돌아가서 방위사업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그리고 방위사업은 국방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방위사업에 성공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이와 같은 아주 굉장히 아주 가장 기초적인 문제부터 제가 질문하면서 뒤집어 봤습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의 기본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방위사업의 목적은 군에서 필요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이 원하는 때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국방관리의 큰 흐름에서 보면은 방위사업은 바로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국방에 필요한 물리적인 수단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보시다시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위협을 평가하고, 위협에 대한 전략 개념과 전략 목표가 나오면은 그 전략을 이행할 수 있는 전력의 소요가 나타납니다. 그럼 전력 소요가 결정되면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방위사업청이 중심이 돼서 굉장히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무기체계를 획득을 해서 각 군에다 갖다 줍니다. 그러면 각 군과 합참은 이 무기체계를 운용을 해서 전략 목표와 그 어떤 위협을 해소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방위사업은 더 이상 국방의 변두리가 아니라 국방의 실체를 채워주는 국방 군사력 건설의 중심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방위사업의 효과성이 곧 군사작전의 성패와 국방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첫걸음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아울러 방위사업의 특성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방위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생명 관련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방위사업은 국방과 기업이 만나는 접점입니다. 그래서 늘 각종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고, 여기에는 늘 어떤 그 비리의 유혹이 상존하면서 긴장과 갈등관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방위사업은 수요와 공급의 쌍방 독점 시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아시다시피 수요는 군과 정부가 독점하고 공급은 방산업체가 독점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갑을 관계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늘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은 방위사업은 첨단 과학기술의 산실입니다. 국방에는 1등만 존재하고 2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존을 지키기 위한 국방에는 늘 첨단이 아니면 패배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방위사업은 바로 첨단 과학기술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그 방위사업청의 관리자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보면은 전쟁의 저는 연속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방위사업청 직원들은 항상 제한된 기술과 제한된 재원과 제한된 정보 속에서 군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무기체계를 군이 원하는 때에 갖다 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돌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그 규제와 절차를 갖다가 넘어야 되는 산이 있고 또는 굉장히 제한된 시간 내에서 일을 하는 이런 제가 그 3종 그 장애물 경계를 넘는 듯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그 특성을 가진 방위 사업이 성공하려면은 제가 그 그림에서 보시듯이 네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먼저 방위 사업은 무조건 깨끗하고 투명해야 됩니다. 이것은 방위 사업 자체가 생명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 거짓으로 물든 창검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성공 조건은 전문성인데 방위사업은 두 가지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먼저 무기체계는 과학기술의 총화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공학적인 전문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방위사업의 과정은 굉장히 험난한 과정을 걷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돌출 변수가 생겨서 위험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관리에 최적화된 경량학적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방위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은 짧게는 5, 6년, 길게는 10년, 20년도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안보 환경도 변하고 기술 수준도 변하고 가용 재원도 변합니다. 이와 같은 사업 환경이 변화에 맞춰서 끊임없이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가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소통과 협업입니다. 방위사업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기도요. 방위사업청이 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방위사업은 바로 국방 그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하 좌우 관련 기관들과 소통과 협업이 없으면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협업과 성공 소통이 중요한 잣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그 기준에 비추어서 제가 봤을 때 문제의 뿌리들을 좀 찾아볼 수 있었어요. 우선 그 방위사업이 잘 되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가지 조건이 골고루 갖춰져야 되는데 방위사업청이 개청된 이래 지금까지 주로 투명성에 초점을 두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연성이라든가 전문성, 합동성과 같은 데 다소 소홀했고 그 결과 어떤 그 효율성을 증진하는 데는 기대에 못 미치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투명성과 관련해서 보면은 주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단편적이고 대중적인 지도 개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의 수위는 계속 높였고 절차는 새로 만들었고 그다음에 규제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74단계의 140개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방위사업을 이렇게 규제하는 각종 법규의 숫자를 세워보니까 모두 한 230개 정도 됩니다. 이와 같은 끊임없는 절차와 법규가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오히려 앞이 보이지 않은 상태가 된다고 저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투명성을 저하시키고 나가서는 의사결정도 계속 지연시키는 등 어떤 비효율성을 낳고 있는 하나의 원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굉장히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우리 획득체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유연성이라는 부분은 우리 방위사업청이 생길 때부터 처음부터 별로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 기획 단계에서 보면은 우리 국내의 기술이나 재원에 비해서 비교적 과다한 ROC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능은 높고 그 다음에 기간은 굉장히 짧은 상태를 주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가진 상태에서는 제대로 하기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이 소요를 쉽게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그 방산 비리에 대한 수사와 감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요를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오히려 융통성과 재량의 여지가 사라졌다고 봅니다. 특히 그 ROC를 낮춰주는 것은 업체 봐주기라는 논란으로 휩싸이기 때문에 여기는 결국 책임의 문제로 뒤따르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책임질 일을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되었던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 관리 단계에서 보면은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사업 관리 방식이 달라야 되는데 모든 사업은 똑같은 절차와 똑같은 단계로 밟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문성의 문제인데 우리 청에 보면은 직무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초보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직급별로 심화된 교육 체계가 갖춰지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업관리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방위사업청이 생기던 2006년도에 비해서 방위사업의 숫자와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들도 첨단 복합 무기체계다 보니까 사업관리 난이도도 굉장히 높아졌는데 오히려 사업관리 인력은 줄어드는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방위사업 단계를 보면 칸막이형으로 다 분업구조가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방의 특성상 국방 커뮤니티는 소통보다는 분업에 익숙하고 협업보다는 분업에 그리고 소통보다는 책임의 방점을 보통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과 협업에 굉장히 서투른 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는 우리 방위사업 과정에서 그대로 사실 반영이 되어서 사업 추진 단계별로 하나하나 칸막이가 촘촘히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같이 해결하기 위한 소통과 협업이 굉장히 제한된 상태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관련된 모든 기관들 간의 사이에는 정말 겹겹이 담벼락에 쳐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시키지 않고는 방위사업이 잘 될 수 없다는 느낌을 얻고요. 그다음 방산 경쟁력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태죠.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해왔지만 내수시장은 이미 벌써 다 차버렸기 때문에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국제시장으로 나가려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까다로운 규제 그리고 각종 제재와 절차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 사실 방위사업을 잘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그 실패를 잘 용인하지 않는 문화 풍토 때문에 정말 그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방위사업의 혁신 방향으로 저희들 다섯 가지를 정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투명성의 문제는 이제는 단편적이고 대중적인 차원의 처방을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근원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방위사업의 출발점 소요 기획 단계부터 종착점인 양산 전력화 단계까지 일련의 모든 사업 과정에 걸쳐 내재되어 있는 비효율성의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를 차단하는 것이 바로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지름길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투명성만 가지고는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은 가장 기본으로 두되 최종 목적지는 결국은 우리의 본연의 미션을 갖다 가장 효율적으로 완수하는 데 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업관리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정과 절차를 과감히 절차를 철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관리 절차나 과정이 삐뚤어져 있는 것들은 다시 곱게 펴고 그 다음에 간결하게 정비를 하는 데 혁신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네 번째는 소통과 협업입니다. 관련 기관 간의 원활한 소통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서 우리 이해관계자들의 마음을 얻고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관계의 장벽을 허물어버리는데 우리가 혁신의 초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화적인 접근을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방위사업의 과정 그리고 국방이라고 하는 큰 것 자체는 보면은 저는 이제 늘 항공모함에 비유를 합니다. 순식간에 방향을 틀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멀리 보면서 이렇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성급하게 서두르다가 자칫해서 방향을 잘못 들어버리면은 돌아오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예 성급하게 서두르진 않되 꾸준하게 방향을 바로잡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버천리 마보심지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늘 소걸음으로 가더라도 해지기 전에 집에 도착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쉼 없이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분야별 접근 방향은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명성의 문제는 지금까지는 주로 감사, 처벌, 제재 위주의 사후 처방에 중점을 뒀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정과 비리의 원천을 차단하고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비리의 유형을 구별해서
악성 고의적인 비리행위는 엄단, 엄벌하겠지만은 시행착오라든가 실패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국방협동교육원을 신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을 해서 순환 보직 없이 한 곳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한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방위사업청 자체가 지금 사업관리본부와 계약관리본부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성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려고요. 그다음에 유연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소요기획 단계에서는 진화적으로 획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ROC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 여건이라든가 각종 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성능과 일정, 수량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관리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고 사업 추진 방식도 다양화해서 사업별 특성에 맞는 프로세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소통과 협업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 모든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담벼락을 허물어버리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R&D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소요를 뒤따라가던 추격형의 R&D에서 앞으로는 소요를 앞에서 선도하는 형으로 바꿔나갈 생각이고요. 특히 그 4차 산업혁명과 연계시켜서 미래 도전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다음에 방위산업 구조는 주로 내수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수출 주도형으로 바꿔서 권역별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수립을 하고 특히 그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저희들이 그 방위사업청에서 새로운 모토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깨끗한 무기라는 것은 아까 이미 벌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거짓과 부정과 비리가 라는 이런 불순물이 전혀 섞여 들어가지 않은 정금같이 순수하고 정련된 그런 무기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